롯데 통닭은 어디 있어? 한 시간 기다려야 돼 그거. 안녕하세요. 마트에 왔어요. 친구들이 장을 보고 있어요. 아저씨들이에요. 머리 엄청 많이 길었죠? 머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다들 잘 지내시죠? 경빈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여행을 1박 2일 여행을 가요. 감각이. 우리 파워 블로거, 파워 유튜버 감각이. 맞아요. 소라게 스타일이에요, 지금. 뭐야, 이건? 새우도 산대요. 아니에요, 오늘. 오늘 저 친구들이랑 어디로 가지? 여기 어디지? 춘천! 춘천 왔어요. 그래서 마트에 왔어요. 마트 와서 고기 살... 다들 잘 지내시나요? 고기를 살 거예요, 이제. 저는 그냥 따라다녀요. 고기를 사는 친구들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주환이 안녕. 나 친구들이랑 춘천 왔어. 맞아요, 쇼핑이에요. 아재님들 화이팅. 네. 아재 아닌데. 아재인가요? 마트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무슨 고기 사냐고요? 목살 사지 않을까? 바베큐 하면? 나이키 어깨 깡패 소개시켜달래. 결혼하셨어요, 저분. 와. 헬로. 이리. 컵라면 꼭 사라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 컵라면. 뭐 살 건데? 소고기 살 거야? 소고기 산대요. 머리 자르고 싶은데 안 돼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위해서. 컵라면이 맛인가? 그럴까? 컵라면 좀 살까? 나 컵라면 좀 사올까? 아무도 제 얘기 듣고 있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갈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제 얘기 잘 들리나요, 근데? 국수를 갑자기 사줘? 안녕. 부었어요. 눈이. 나 춘천 왔어, 춘천. 잘 들리는구나. 다행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고기를 막 사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경빈 고마워요, 안녕.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뭐 사는지 물어봐야지.
야, 바베큐인데 소야? 어. 그렇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사야지, 하나만. 야, 안심이 낫지 않냐? 안심이 낫지 않냐, 정신보다? 어, 주환아, 안녕. 어, 연락할게, 우리 주환이.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아, 저는, 안심을 먹고 싶은데, 등심을 골라서 포기를 하지 않네요. 아니, 바베큐는 사실 목살 아닌가? 안녕. 또 라이브 할게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